Eliminate. Status confirmed. All hostiles are down and the area is secure. Status confirmed. Mission accomplished. 외계인이 참, 예. 투철한데? 군인 정신이 투철한데? 별로 쓸모는 없었지만. 아, 병장 디젤님, 누구 또, 아, 이름도 붙여드려야 되는데, 또 이때 어느 분 시켜드릴까? 호화로우님, 요즘 못 보신, 예, 처음 보신 분인데, 호화로우님 입대시켜드려야겠다. 아까 채팅방 열심히 채팅하셔가지고. 네. 엔드님은 입대 단골이시니까 좀 이따가. 이 디젤이 아마, 네, 촉탄병인 것 같은데. 자, 입대를 시켜드릴게요. 2017년을 군대에서 보낼 수 있게 엑스컴 부대로. 이거 엑스컴2도 VR 나왔으면 좋은데 얼마나 리얼할까. 어, 두 명 있네 병장. 잠깐만, 1병은 102. 오케이. 그리고 제이콥 원거리 경계 응사. 원거리 경계 가야겠지? 응사는 뭐. 탄창 얻었어요. 좋아. 입대 명단을 또 작성해가지고 입대를 시켜드려야겠네. 하나, 둘, 어, 병장 3명이네. 잠깐만. 지금 근데 채팅하시는 분이 두 분이라, 어, 우선은. 디젤님 입대. 무기도 하나 달아드릴까? 이거 괜찮지 않아요? 툴팁? 클립 크기? 스커프, 탄창. 탄창 좋은 것 같아. 고급이야, 고급. 고급 탄창. 하나 달아드려야겠다. 달아드리고. 정보. 네, 돌격 다 없어요, 지금. 그지. 뭔가 좀 이상한데요? 그지라고 했더니 좀 이상한데. 성을 그지. 이름을. 호화로운. 네. 이거 반대로 해야겠다. 성을 호화로운으로 해드리고. 이름을 그지. 운자가 없어졌네. 호화로. 네. 그리고, 어, 이거 괜찮죠? 난 다르게 뭐 커스텀 할 건 없을 것 같아요. 아메리카. USA. 엔드님은 입대를 이렇게 시켜드려야겠다. 맨날 돌격병 하시는 것 같아. 맨날 돌격병 하시고 맨날 입대하자마자 병원 가시는 것 같아. 이번째 세 번째 지구에도 운명이 바뀌지가 않아. 나는 스나이퍼. 난 멋있는 스나이퍼 해야지. 제이콥. 큐. 성디. 아닌가? 성을 큐, 뒤로 해야 되나? 이름을 큐로 하네. 모자만 쓰자. 모자 쓰기 위해서 모두들 깔았기 때문에. 모자. 베레모 어디 갔어? 안경도 벗어야겠어. 어우, 안경 멋있어. 칼라 어디서 바꾸지? 아, 주요 방어구 색상. 아, 보조 방어구인가요?
오케이. 처음에 했을 땐 중화기병이 있었어요? 저번 지구에서는? 자, 이제 한 자리 남았습니다. 채팅하시는 분 하나 해드릴게요, 나중에. 근데 이름 하면은 너무 잘 죽더라고. 자, 암시장. 우선은 무엇이? 저주는 입대하고 나서 잘 안 풀리는 경향이 없잖아, 있어. 아, 이거 맞잖아! 에이, 이거 맞네! 그거네, DLC네, 씨. 이러면 거짓말 했어요. DLC 맞잖아. 이거 안 할 건데, 지금. 제시잖아. 난이도 어렵냐고? 어려운 것 같은데 저는. 저는 저번보다 어려웠던 거 어려운 것 같아요. 메탈형 난이도가 밑에서 두 번째인데 되게 어려운데. 엑스컴 산업. 이거 아니잖아. 씨. 그러면은 뭐 해야 되지? 화물? 아, 이것도 DLC 아니야? 아, 화물은 아니겠다. 화물 신호는 아니겠어. 이게 아니란 얘기였나? 넘어가. 뭐라는지 몰라도. 아바타. 아바타 프로젝트 나오거든. 이걸 별로 제가 못 넘기는 것 같아요. 아바타가. 예, 임파처딘 클리어율 때문에 이것도 만들었다는데 핑계지 뭐야. 조금 그래서 만들었겠어요? 워낙 인기가 많으니까 만들었겠지? 그렇지 않아요? 스턴 랜서에 아크블레이드 사용 가능하대요. 아크블레이드. 그리고 이제 라디오 하나 합시다. 라디오. 아, 눈뽕. 눈을 너무 속삭시키는데 애들이. 지나갈 때 눈이 부셔. 고급 전술센터 완성. 이젠 병력을 더 넣을 수 있죠? 좋아, 좋아. 오케이. 치료 속도가 향상됩니다. 병사 재훈련합니다. 근데 나는 고급 전술센터가 이거였나? 아, 이거 엥? 엥? 잠깐만, 내가 이게 원하는 게 이게 아닌데? 근데 원하는 게 저게 아닌데? 이거 말고 그거 뭐야 그거? 그거 뭐 개발하는 거 뭐지? 학교? 전술 학교? 그거는 근데 이게 나갔지? 아씨 뭐야? What? 왜 이게 나왔지? 이게 아닌데? 뭐 치료 속도 향상도 나쁘진 않죠? 그쵸? 예. 예, 이것도 나쁘지 않은데. 기술자가 좀 부족해서. 아, 근데 기술자가 치료하는 걸까? 아, 잘못했다, 씨. 저 가려고 그런 게 아닌데. 장 라디오. 전자기 무기 14일. 사이오닉 안 되고. 데이터 패드 연구. 지구가 세 번째 지구도 암울하다. 사령관이 약간 마탱이가 가가지고 이상한 걸 건설했어요. 사령관이 제정신이 아니야. 그러니까 오래 갇혀 있어서 그래. 외계인한테 오래 갇혀 있어가지고. 볼트캐스터 추가, 셔더키퍼 추가, 사냥꾼의 도끼 추가,
빙결 폭탄 추가. These weapons are unlike any design I have previously encountered before. 외계인의 스파일 수도 있어 잘한 거 아니? 세뇌가 돼가지고. Reverse engineering them appears low regardless. Remember what Tigan said. These new weapons are one of a kind. 어 이걸 두고 떠나면 영웅 잃게 된대. They'll be lost to us forever. Hey, Commander. 어드벤트 합시다. 아 이거 좀 오래 걸리는데. 우리 병력이 되나? 어드벤트까지? 나 뒤로에 뒤로 하니까 이름이 이상하다. 뒤만 나온다. 그 뒤로 해야겠다. 멋있어. 내가 제일 멋있는 것 같아. 스커프 걸려 있고. 디젤 호아로우님 가고. 제거하고. 아, 6일 남았는데. 저격병원 하나 더 가는 게 어때요? 차라리?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요? 얘도 스커플 달아줄까? 달아주자. 그리고 아까 도끼는 돌격병한테 달아주고 나는 권총 대신에 쉐더 키퍼. This one is sighted in. There's no excuse for missed shots. 아, 이게 돌격이 없으니까 좀 힘들긴 할 것 같은데. 아니면 신병을 빼고 볼트캐스터 하나 넣을까? 어때요? 이거 제거를 하고 차라리 그냥 신병을 하나 해서 신병을 하나 더 넣고 얘 소총을 빼고 볼트캐스터를 넣는 거야. 이게 명중률이 좋거든. 조준력이 좋잖아. 그래서 얘가 그냥 한 명당 하나만 잡는 걸로. 근데 볼트캐스터는 재장전 때문에 좀 빡빡 네 많이 못쓰죠. 나쁘진 않은 것 같아. 1인분은 충분히 하니까. 신병한테는 볼트캐스터. 아이디어 좋은데? 스스로 자화자찬. 그래. 이렇게 하고 신병을 키운 다음에 이렇게 가자. 좋아. 아 근데 이거 하나 있었으면 내가 한 번 더 가는데. 게릴라 전술학교 내가 안 만들었어. 와 이 바보 같은 진짜. 아 지휘관이 씨. 지휘관이 바보였어. 내가 바보야. 내가 누굴 탓하겠어. 게릴라 전술학교를 만든 줄 알았는데 왜 이상한 걸 만들었어. 고급 전술학교를 만들었어. 아씨. 돌겠네 진짜. 돌아버리겠네. 아 어쩐지 비싸더라고 저게. 왜 그랬을까. 아 근데 탈출시키긴 해요 또. 아 이거 힘든데. 아 이거 클릭 미스로 이거 완전히 망했네. 종현님 입대시켜드려야겠다. 채팅하셨어. 입대시켜드릴게요. 김종현님 채팅하면 바로 입대 신청하는 거야. 바로 가는 거야 그냥. 막 굴려야지 군대에서. 이거 어려운 거 아니었나? 나 여기서 저번에 전멸했지. 그치 이거지. 이건가 보다. 이거야 이거. 여기서 망했어 이지구가. 기억이 난다. 여기야. 와 근데 다 잘못으로도 못 깼는데 큰일났다. 아 뭐야 이거 지금 왜 튕겨나가. 오케이. 어우 깜짝이야. 여기거든.
어, 유진님도 얘기했어. 유진님도 6대야. 저번에 여기 밖에 없는 줄 알고 막 갔다가 죽었거든요. 올해도 이번 지구도 틀렸나? 내면서 잘 깨봐야지 뭐. 근데 진짜 저거 왜 아이템을 공짜로 얻을 때가 있고 공짜로 안 얻을 때가 있는데 왜 그러죠 이거? 아이템? 만들어야 될 때가 있어요. 이번엔 진짜 공짜로 얻었네. 신기하게. 왜 그러죠? 어? 아 포탑. 잠깐만 포탑을 그러면 폭파시키지 않고 가야 될까? 포탑에 나왔어. 아 조사해서 얻은 거예요? 저번에도 조사했는데 공짜로 안 얻던. 아 조사 안 해서 그냥 만들었나? 얘 지금 해킹이 안 되지. 아이씨. 별론데? 느낌이 좋지 않은데? 어떡할까? 무시하고 가면은. 무시하고 가면 뒤통수를 맞지 않을까? 이걸 폭파시켜야 되지 않을까요? 굳이 피해서 가야 될 이유가 있나? 폭파시키죠? 지금 아예 깨고 가자. 와! 장난 아니야. 한 방에 잡았어. 대박이다. 와. 저거 볼트캐스터 장난 아닌데? 장난 아니야. 근데 장전해야 돼. 그거 단점만 빼면 좋아. 장전해야 되는 단점만 빼면 좋아요. 경계. 왜 안 나오지 저기? 한 턴 더 경계할까? 어차피 이거 시간제한 없어가지고 저번에 막 빨리 가다가 망했는데 지금은 천천히 갑시다. 급한 거 아니니까 경계. 옆으로 이렇게 돌아서 사이드를 돌아서 나오는 소리인데 렉이 있는 거 보니까 나오는 것 같은데 아니네. 잠시만 한 개만 더. 저기 없는 것 같은데요. 경계. 여기 아예 이렇게 붙이고. 저기 없어. 스나 여기 붙이고. 쭉쭉 가자. 반원패 좀 불안하지만 경계. 저번에는 로봇에 뭉쳐있다가 로봇한테 다 당해가지고 멸망당했는데. 로봇이 뭉쳐있는데 쏘더라고. 근데 채팅방에서 알려주셨는데 하필 또 유튜브가 채팅이 느려가지고 망했죠? 여기 있다. 뭐 있다. 스나 위로? 아니야 위로 갈 시간이 없을걸? 어 로봇가 있다. 로봇 소리 들리더라고. 잠깐만. 요만큼만 가봤어?
여기에서 들렸는데? 스나를 이쪽에 올릴 수 있으면 이쪽에 올립시다. 여기. 아, 이쪽에 있으면 어떡하지? 불안한데? 차라리 얘를 이렇게 이리로 가보자. 이렇게 가보고. 아, 그럴 것 같았어. 역시 이쪽에 있을 것 같더라. 좋아. 찡찡 봐봐. 44%. 나쁘진 않아요. 한 방에 죽어요. 맞으면. 쇠더 폴. 쇠더 폴에 안 죽을 거 아니야. 44%. 4에서 6댐. 아. 보자. 자, 이렇게 가서 보이죠? 우선은 붙여놓고 엄폐 풀리고 75. 이건 좋다. 이걸 때리고 셔더폴 때리고 나를 위로 올린다. 자맹을 한 다음에 오케이 맞았고 셔더폴로 100댐 셔더폴로 때리면 얘는 3댐이죠? 죽이면 자맹이에요. 죽이고 자맹 가서 자맹을 가서 나는 아 올라갈 수가 없는데? 거리가 안되네. 여기 어때? 여기 나쁘지 않은데? 자맹이라 날 못 볼 거. 아 잠깐만 내가 아닌데? 아 나 이거 다 썼네? 뭐야 왜 다 썼지? 아 자맹 상태로 그냥 변신만 된 거네. 아 그렇구나. 그러면은 얘는 아 근데 파세 아깝다. 이거 아까운데 두 발이지만 파세 쓰긴 써야 되는데 쓰자. 아깝지만 되게 아깝네요. 3댐이고 반원패. 아 이것도 반원패야. 또 와 이게 풀려야 되는데 원패가 84%? 맞추겠죠? 이게 뭐가 반원패입니까 도대체? 말도 안되지 않습니까? 뭐 어디에 은폐되어 있는건데? 풀에 은폐되어 있나? 씨. 아 나 진짜 어이없네. 볼트 빠샤. 됐어. 내 80을 나도 아끼고 싶었는데 어쩔 수가 없어. 잡아야 되잖아. 로봇이 있다. 어, 뭐야 이거 컴퓨터가. 어 뭐야 왜 화면이 꺼졌지? 이상해요. 예 지금 방송 내보는 컴퓨터 갑자기 화면이 꺼져가지고 깜짝 놀랐네요. 경계 볼트캐스터 좋은 것 같아. 나 자맹이죠. 내가 그러면은 안쪽에 염탐을 해봐야겠네요. 스나이퍼 갑작스러워 염탐을 해야 돼. 스나이퍼가 염탐을 하고 나머지 애들은 천천히 가자. 경계 어버워치. 이거 온 김에 재장전 한번 해주고 휘리릭? 뭐 있어? 포탑은 없나? 이쪽에 있다는 거죠. 근데 제 생각엔 들어가는 게 별로 안 좋아 보여요. 들어갔다 망했는데 저번에. 밖에서 그냥 있는 게 낫지 않을까? 밖에서도 좀 제압을 하고 안으로 들어갈까? 어차피 포탑 있다. 포탑 있어.
천천히 갈게. 스나이퍼는 괜찮으니까. 아, 근데 이거 그거 해킹하는 거를 좀 치료보다 해킹이 더 좋았을까요? 해킹할 게 되게 많은데 치료가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아. 위쪽이 보이나? 걸렸어? 어차피 나는 안 걸렸단 말이야, 스나이퍼는. 그러니까 스나이퍼는 계속 정찰해도 돼. 80% 이거 볼트캐스트 완전 킬러인데요? 빵! 와, 이거 대박이야. 야, 이거 얘가, 와, 씨. 이거 DLC 무기니까 역시 다르다. DLC 무기는 달라. 역시 돈 주고 사는 현질 무기가 다르다니까, 이게 위력이. 전투와 기계 부대가 있다는데 나 안 걸렸지. 아, 이제 보인다. 명중률 14%. 오, 좋아. 그러면은 우선은 권총 경계. 안에 있고 나는 일로 가면 걸렸죠. 일로 가면 보였죠. 요 정도에서 경계. 로봇이 그렇게 많이 나왔었나 이번 판이? 뭉쳐 있으면 안 되지. 참 미사일 소지. 경계. 어, 뭐야? 왔다. 뭐야, 씨, 어디 가 있길래 다 부서지고 나왔는데 지금 나오는 거야? 왜 이게, 야, 미치겠네. 아, 진짜. 오우, 쉣. 어떡하지? 아, 이거 싸야겠는데? 아이씨. 돌겠다. 언제 이따 나온 거야? 잠깐만, 이거 세 마리였지, 아까. 아, 미치겠네, 이씨. 아, 쟤들 뭐야. 이상한 사람들이야, 하여튼. 뒤에 있다 나와. 아, 멀어. 아, 잠깐만. 이거 아까운데? 얘가 재장전을 하면은 하나 먹고 명중률이 명중률이 몇 프로야? 57. 아, 근데 57이 원킬이거든요. 아, 이거 진짜. 아, 이거 제압사격? 아니야, 제압사격 필요 없을 것 같아. 얘 그냥 쏘더라고. 제압사격이 되게 쓸모가 없어요. 아이, 돌아버리겠네. 뒤에서 나오냐? 아이, 미치겠네, 진짜. 잠깐만, 이렇게 해서 우선은 얘도 한번은 우선 붙여보고 면역 높은 바이벌 제압으로 막아보자고. 74%. 그냥 쏘면 어떡하지? 내가 죽는데? 그냥 쏘면 얘가 움직이지 않고 날 쏘면 명중률이 떨어지나? 조금 안전해져? 근데 내가 이게 얘가 맞을 것 같아서 얘가 좋을 것 같아. 아, 아끼지 말고 써야겠다. 아, 몰라. 이거 그냥 써. 아씨. 아씨, 아까워. 아, 근데 얘도 같이 맞을 수 있으면 좋은데.